중독계가 우리 공연계들이 투발로 서서 힘이 든다. 근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형이 앉아. 자, 차려. 차려. 경례. 진. 도. 바로. 바로. 이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두 발로 서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면에서 다시 한번 더 찍어볼게요. 네. 이게 예, 학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자, 동해. 다시 한번 더. 앉아. 앉아. 아빠 붙이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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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해. 차례. 차례. 경례. 진. 도. 바로. 바로. 이게 지금 우리 공연 프로그램 중에 두 발로 서서 하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서서 지금 작년까지 있었고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또 일어서서 같이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춤추는 거. 예. 자, 그것은 그 지금은 없어져 작년에 네, 없어졌죠. 황영이 그래, 황영이 네가 한번 보여주자. 자, 작년에 없어진 거죠, 이거는. 네, 작년 후반기. 일어서, 서, 옳지. 이거 보통 몇 초 정도 하죠? 이것은 한 20, 30초 정도? 예, 예. 인사 한번 하고 끝났어요. 그 이게 지금 총 걸린 시간이 한 20, 30초 된다 이거죠? 예. 예. 그 작년에 지금 폐지가 돼서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 예. 안 하고 있어요. 뭐 붓을 물고 학대행위다 하는데 예. 앞에다 이제 이재를 놔요. 지금 예. 이재를 여기 없는데 자기 집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여기는 자, 앉아. 앉아. 물어. 옳지. 자, 이게 지금 그림 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어떠한 뭐 방업을 해갖고 뭐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앉아. 단순하게 옳지. 그냥 다섯 개 판 맞춰 놓으니까 그냥 이라고 몇 번 끄으면은 이제 색깔을 붓을 세 개 네 개를 써요. 그럼 이런 붓도 한 두 번 끄으면 또 다른 붓 바꿔가지고 그러고 한 네 개 붓은 색깔이 있어야 그래도 이뻐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도리도리란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네. 어떤 뭐 모형을 만드는 게 그림이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제 이 이 모습밖에 아니니까. 도리도리고 저 지금 굵기나 이런 게 강아지가 물기 좋게 일부러 네. 이걸 일부러 하신 거예요. 예. 이제 두 가지를 써요. 예. 하나는 호수.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붕대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아. 이에 무리가 안 가게끔 아. 이게 좀 호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호수로 만든 안에 예.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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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폭 들어가 버리니까. 예. 플라스틱도 예. 아니다 그죠? 그냥 그렇죠. 그냥 호수 고무. 예. 고무, 예, 고무 근데 이제 호수. 실리콘 조금 넣어가지고 예. 이제 압을 준 거죠. 예. 확 꺼지지 않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압박 붕대, 붕대를 감아. 그거 제가 신덕 할머니 집에서 봤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붕대 감을 때도 굵기를 딱 물기 좋게 요 두께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야 강하게도 안 물고 또 입이 또 놓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두께나 예. 굵기는 봤는데 재질은 처음 보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무로 쓰신 분들은 압박붕대로 이제 감고 안 그러면 이제 이런 호수를 쓰고 그 두 가지로. 근데 이것도 그러면 그 고민을 해서 정하신 겁니까 재질을? 어 그러죠. 왜냐하면 딱딱한 거 담으면 어린 좀 어린 것들은 이갈이 식이나 되고 그러면은 이가 정상적으로 안 자랄 수가 있으니까 재질을 우리가 이걸로 두 가지로 만든 거죠. 하나하나 다 그 반려견한테 이제 배려를 다 하는 예예 그러죠. 무리가 안 가는 그 홍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오면서도 저희가 관심이 덜한 것도 있겠지만 예. 재질까지는 몰랐거든요. 예. 그 두께나 압박붕대 감고 두께가 무리가 안 가는 두께로 일부러 했구나라는 걸 유추를 했어요. 근데 재질이 고무에다가 안에 실리콘을 넣었다는 건 저도 처음 예. 알아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 꼬맹이 어디 갔어? 모르겠어. 이제 우리가 훌라후프 뛰는 저쪽으로 훌라후프 공연하는 것은 아닌데 예, 예. 이제 뭐 다른 개들도 다 하지만 예, 예. 한번 그러니까 처음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다 이런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 가르칠 때는 바닥에 놓고 할 때, 예. 아니 뛰라는 게 아니야. 처음 초보자들 처음 가르칠 때 예. 얘는 이제, 얘는 벌써 배워서 이제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예, 처음에 이제 밑에서 통과하는 것부터, 예. 그렇죠. 그래갖고, 한번 뛰고 나면, 예. 뭐 간식 주고, 칭찬해 주고. 이제 3개월 전에 가야지.
자, 지금은 지금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밑으로 하면 더 안 가는데. 예. 그러지 않습니까? 진돗개들도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도 있고, 그래서 칭찬받는 방법도 그 개 애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돼! 통해! 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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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뛰어! 멀치! 뛰고! 멀치! 이 정도 해서 한 10번 정도 뛰거든요. 뛰고! 아, 그만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이 과정 중에 혹시 학대가 없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예. 또 이렇게 하면 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게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저걸 했을까? 분명히. 우리가 하면 잘 안 되는데 강압적으로 가르쳤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공연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예. 이 역시 아파트 같은 데서 소형견 키우신 분들도 가능하다. 예. 훌라후프를 자기 애견 사이즈에 맞춰서 놓고 칭찬이나 음식으로 통감하면 하루에 10cm만 올려도 2~3개월이면 자기 애견에 무리하지 않는 높이에서 다 뛸 수가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진돗개가 여기 인조 잔디에서 뛰는 것보다 가정의 장판이나 탈 위에서 가정견들이 뛰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닥이 미끄러워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금 훈련 저희 공연장도 인조 잔디가 세 벌이에요. 세 벌. 한 벌이 아니라 한 벌이면 무리가 할 것 같아서 세 벌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야 충격이 뛰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럼 미리 해보고 또 하면서 또 경험을 쌓아가지고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노하우네요. 말하자면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오늘 와서 세계비라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